스무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5 제품과 함께 홈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기존에 제가 화이트 스트랩으로 착용했던 제품이 갤럭시 워치 4였는데요. 이번에 신제품 5가 나와서 오늘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함께 운동을 해볼 거예요. 일단 요즘에는 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이제 거의 제 몸처럼 매일매일 외출하기 전에 워치를 착용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워치의 장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성부 측정, 심박수 측정, 걸음수, 운동기록, 스트레스, 산소포화도 측정 등 다양한 기능들이 이 워치 하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갤럭시 워치 5는 체성분 센서가 개선돼서 결과값이 훨씬 더 정확해졌다고 해요. 이 손가락 두 개로 세 번째, 네 번째만 있으면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하기 전에 제 스트레스 정도와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다음에 운동에 들어가려고 해요.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스트레스 항목에서 측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대신에 말을 안 해야 돼서 잠시 제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13초 만에 스트레스가 나와요. 지금 보면은 제 거 스트레스가 가장 이 연두색 쪽으로 와 있는데 스트레스가 없대요. 내 정신 건강,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만 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저 밑바닥에 있어서 정신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 방법은 간단해요. 혈중산소 탭에서 측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대면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무릎 위에다가 한번 대볼게요. 심장 가까이 둔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오, 94%가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럼 운동을 시작해 볼 텐데 갤럭시 워치 내에 무려 90개 운동 종목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맨몸 운동 9개를 제가 골라서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다 익숙한 동작들이죠? 이 동작들을 50초 운동, 10초 휴식 반복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준비된 프로그램을 시작 버튼 누르면서 가볼게요.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 그럼 순서대로 점핑잼부터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층간소음 걱정되시는 분들은 옆에 동작 참고하셔서 노점핑 버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점핑잭 동작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팔벌레뛰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운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팔벌레뛰기, 점핑잭 동작을 자주 넣는 이유는 워밍업에 정말 좋아요. 팔다리를 같이 쓰다 보니까 견갑골도 풀리고 하체도 풀리고 이 풀린다는 게 풀어진다가 아니라 딱 워밍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면서 이 내 몸의 박스에 집중하면서 내 몸이 가볍고 열이 살짝 올라오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동작을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모았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자, 10초 쉬고 스쿼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마시는 숨에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어나기를 반복할게요. 오늘은 조금 더 액티브하게 평소보다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려고 해요. 스쿼트는 자세 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체력도 늘려주기 때문에 제 기본 영상에서 스쿼트 100개 챌린지라든지 스쿼트, 하루 10분 스쿼트는 아주 아주 매일매일 해도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시고 마시고 자, 잘하고 있죠? 우리 아직 두 번째 동작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가볼게요. 3초 더. 다음 동작은 런지예요. 자,
런지는 오른쪽 다리 먼저 25초씩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먼저 뒤로 두고 무릎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 내 키가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에 집중하면서 앞쪽 팔 전체 그리고 앞쪽 허벅지 뒤와 엉덩이 힘으로 내 키를 위로 올려주세요. 바로 반대쪽 다리로 바꿔서 앉고 업. 양 엉덩이에 같이 집중을 하셔야지 골반이 앞으로 뒤로 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중심 잘 잡고 내 몸통에도 힘이 느껴져야 돼요. 내 몸이 흐느적거린다면 물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것도 추천할게요.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가볼게요. 자, 고! 조금 더 액티브하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속도를 높여볼게요.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달려주시면 됩니다. 등이 너무 이렇게 솟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판판하게 만들어주시고 어깨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볼게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올 때마다 복부 깊숙이 힘을 한 번씩 줘보는 거예요. 자, 잘했어요. 다음 동작은 바로 버피 가볼게요. 자, 여기서 다리 가져와서 앞으로 나란히 바로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앞으로 나란히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만세! 만세! 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팔 동작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차렷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동시에 보냈다가 가져오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필요해요. 잘하고 있죠? 하나 더 할게요. 자, 다음은 누워서 크런치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누워주시면 되고 시작해볼게요. 머리를 받친 상태에서 너무 팔 힘, 목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이 가슴, 갈비뼈부터 복부 힘을 모아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내 머리가 바닥에 채 닿기 전에 조금 빠르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 심박수는 현재 한 120 정도? 제가 요즘에 심폐지구력이 좋아졌는지 와, 달리기를 해도 심박수가 한 140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홈트레이닝 꾸준히 하다 보면 심박수가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으아! 자, 다음은 레그레이즈 갈 거예요. 레그레이즈 준비해 주시고 가보겠습니다. 상체 올린 상태에서 다리 내리고 업,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릴게요. 바닥까지 내릴 필요 없고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만큼 다리 보냈다가 가져와 주세요. 힘드신 분들 머리 받치셔도 되고요.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호흡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밑에 손을 받치는 것도 하나의 변형된 동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허벅지 안쪽도 살짝 조여보세요. 다음은 푸시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늘 저는 50초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대고 니 푸시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고개는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매트 끝이나 살짝 사선 앞쪽을 바라봐 준 상태에서 가슴 근육과 팔이 같이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여 줄 거예요. 팔만 내려가는 것도 몸만 내려가는 것도 동작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겨드랑이도 힘 주시고 팔꿈치는 뒤쪽으로 내리면 조금 더 코어 근육과 팔 사선 옆쪽으로 빠질수록 가슴 근육이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아, 저는 푸시업을 못하겠어요 해도 꾸준히 이 모양만 흉내내거나 푸시업의 정석이나 플랭크 챌린지를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기로 해요. 아이고, 다음은 플랭크 가볼게요. 우리 플랭크 20초씩 우리 3세트 버텨볼까 봐요. 가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 앞에 운동했던 거를 코어 근육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 몸통이 충분히 열이 올랐다면 버티면서 약간 마지막으로 코어 근육을 압축해서 모으는 느낌? 자, 잠깐 이렇게 무릎을 내렸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5초도 쉬지 않고 다시 세팅을 해서 버텨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30초씩, 40초씩 3세트 진행하는 것도 추천할게요. 자, 이때 엉덩이가 너무 높아지거나 반대로 엉덩이가 너무 내려가거나 하지 않도록 옆모습을 거울로 한 번 정도는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내려가서 어깨 근육 한번 쉬어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모아줄게요. 자, 심박수. 제가 아까 거짓말을 했어요. 심박수가 현재 127이고 133까지 올라갔었네요. 제가 역시 홈트는 히부트. 자, 우리 비밀기 이렇게 업독 동작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레스트 포지션 한번 힘을 풀어서 이 허리를 조금 더 이완시켜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바닥에서 떼면서 다운독 동작 10초, 15초 정도 머물러 있어볼게요. 뒤꿈치를 무겁게 바닥 쪽으로 내리고 엉덩이는 사선 뒤쪽으로 누가 나를 잡아당겨준다 생각하면서 쭉 후면 근육을 이완시켜볼게요. 다시 무릎을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천천히 엉덩이에서부터 허리 순서로 상체를 세워볼게요. 끝! 10분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운동 루틴이었어요. 하루 10분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아주 깔끔하게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워치 5와 함께 홈트레이닝을 해봤어요. 갤럭시 워치 5와 운동을 한 기록은 달력에 저장이 돼서 데이터 연동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제가 운동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일일 활동량도 이렇게 하트가 채워지는 걸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두고 달성하는 그런 성취감도 얻을 수가 있고 굳이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더라도 조금씩
하루에 10분, 20분씩만 건강관리하는 습관을 우리 버금이들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핑크 골드 갤럭시 워치 5를 착용하고 운동을 했는데요. 그날 기분이나 뭐 분위기, 옷의 룩에 따라서 이 스트랩 교환도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버금이들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